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추천했던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CK의 Ease 곡입니다. 곡에 대해서도 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Flex Check이라는 래퍼를 Ease한 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Said That.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이 Six Land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구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Ease 곡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우리가 미국 힙합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자랐던 어떤 래퍼들 간의 어떤 그 어떤 오리지널리티 표현하는 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래퍼들끼리의 그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이렇게 서로를 디스하는 거는 일종의 스포츠예요. 스포츠 누가 더 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쟁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막 스포츠 경기 막 각자 뭐 어떤 팀들 응원하잖아요. 그렇듯이 응원하듯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MCK의 Sad Dash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에 브레이에 대한 언급도 있더라고요. 2019년에 MCK는 좀 더 러한 느낌이 있었네요. 이 훅 파트의 가사가 너무 재밌어. 지금 MCK가 랩하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는 있어. 확실히 일단은 뭐
이 두 명의 래퍼들이 왜 서로를 니스하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아마 이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가면 MCK가 플렉스 책이라는 래퍼를 니스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훅 파트가 너무 내가 생각하는 힙합에 있어서의 어떤 니스 트랙에 있어서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I feel like I'm a young king, whoa. Those silver chains are on my neck. You will never see me twice. 거의 뭐 이건 존 시나의 You can't see me 이거죠 거의. Try to block me on my field. I'm still gonna dunk it though. Even if you think you dodged it, but end up sucking my 예. 약간 자신을 자부심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으면서 상대를 조롱하는데 조롱할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의 저는 재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듣는 사람들도 와 이 부분에서는 너무 재밌고 웃긴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MCK가 재치 있게 가사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래퍼들 간의 니즈를 할 때 너무 진지하게 몰입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더 커요. 어느 정도 약간 재미를 줄 수 있고 약간의 유연한 느낌으로 디스 트랙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상대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MCK의 이 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는 않아요. 예, 그런 느낌은 아니야. 뭔가 뭐 이렇게 화가 난 느낌은 아니에요. 좀 뭔가 유연하게 전개하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좀 더 값어치 있어 보이게 들리는 약간 그런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저는 이런 언제나 제가 디스 트랙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이게 심각한 것보다는 어쨌든 이것도 경쟁이고 스포츠이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래퍼가 상대 래퍼를 이겼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팬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진짜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은 진짜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